서울 수원 간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23년 만에 8차선으로 길을 넓혀 새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.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예정보다 5개월 반이나 앞당겨서 7월 14일에 양재에서 수원까지 18.5km에 대한 개통행사를 가졌습니다. 그동안의 심한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 지난 89년 9월에 이 구간의 확장공사를 시작해서 1676억 원의 공사비와 연휴는 80만 명이 땀 흘린 보람으로 이번에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이번 경수 경인고속도로 8차선의 개통으로 주행시간은 각각 35분과 30분씩, 수송비도 연간 1700억 원씩이나 절약하게 해줄 것입니다.